예, 안녕하십니까. 전 농정연구센터의 장민기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 듣기로는 이제 다양한 계층 혹은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참석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흥이 이제 저는 이제 세종시민입니다만, 이렇게 밖에서 보면 뭔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뭐 활동? 기운이 아주 충만한 도시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꼭 예전에도 한번 와보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꼭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참 반갑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6차 산업이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고, 연과 관련돼서 직접 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출발은 사실 농업이고요. 그러니까 농업이라고 하는 그 문제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시흥시에 이제 어느 정도의 위치 혹은 어떤 의미를 가질지 여러 가지 또 생각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그 관련해서도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연을 또 생산하고 계시다면 혹은 그거와 관련 업을 하고 계시다면, 도대체 이 연이라고 하는 그 테마를 가지고, 제가 직접 연을 이렇게 언급해서 그 방향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를 이야기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도 이 과정이 뭐 이렇게 6월 달까지 쫙 계속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뭔가 이렇게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이렇게 소재거리를 드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6차 산업화라고 하는 말씀은 들어보셨습니까? 용어는 들어보셨습니까? 아, 다 알고 계시네요. 그럼 6차 산업은 뭡니까? 요즘 제가 아주 진짜 우스갯소리를 참 많이 듣고 다니는데요. 제가 6차 산업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준 전문가는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많이 사례도 공부하고 했는데, 6차 산업 얘기하면 갑자기 어느 분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슨 6차 얘기하고 있냐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거꾸로, 우리는 벌써 6차 하고 있는데 무슨 4차 산업이 혁명이냐고 그 얘기하시는 분들도 막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이렇게 막 있다 보니까 요즘 뭐 화두가 돼서 막 이렇게 얘기, 우스갯소리도 듣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6차 산업은 뭔가요? 알고 계시는 대로 그냥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실랍니까? 답을 한번 해주실랍니까? 1차 곱하기 2차 곱하기 3차. 예, 맞습니다. 예, 배우셨네요. 네. 그래도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신 모양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막 답변하실 정도면. 자, 그러면 1차, 2차, 3차, 4차, 1차, 2차, 3차 곱하기는 알겠는데, 그럼 그 원래 뜻은 뭡니까? 뭘 곱한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는 더 막히시네. 네. 뭘 곱한다는 겁니까?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셨어요. 네. 1차가 생산이죠. 그죠? 네, 생산, 2차가 가공, 3차가 서비스, 유통, 마케팅. 이것들을 결합한 사업을 해보자. 그게 이제 6차 산업화의 그 원래 의미입니다. 자, 이제 그런 말이 왜 나왔는지부터 조금 좀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주제는 6차 산업화니까 그 내용, 그 개념을 정확히 아시면 오늘 그한 2시간 반은 재밌는 시간 혹은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이 그림 다 보이십니까? 예, 여기 앞에 보셔도 되고, 또 아니면 잘안 보이시면 자료에 또 동일하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산업이 어떻게 전망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익산에 있는 춘포라고 하는 지역에 청년들이 한아름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연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분들 이제 인터뷰를 쫙 했어요. 그 같이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익산에 대해서 익산 농업발전 계획을 했는데요. 그거 할때 논에다가 도대체 뭘 심어야 앞으로 가능성이 있겠는가를 탐색하는 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익산이 9만 톤의 쌀이 생산됩니다. 우리나라의 다섯 번째로 쌀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인데, 완전히 광활한 평야지죠. 거의 뭐 논이 뭐시 전체 면적이 50% 차지하는 아주 큰 지역이고,
좀 걱정은 됩니다. 이런 그 쌀이 최근에 이제 과잉이 되다 보니까 과잉일까요? 그러니까 덜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가격도 떨어지고 상당히 좀 고충이 많으신데요. 그 과정에서 아 그럼 이 논에다가 논을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뭔가 좀 가치 있는 작물을 뭘 한번 해볼까 고민한 것 중에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요 연인데요. 기존에 없다가 이제 새롭게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뭐 한두 분 조금씩 하다가 이렇게 청년들이 이제 직접 나선 거는 이제 최근의 일이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다 승계농들이세요. 그러니까 농수한 데 졸업하고 아버지 농사 물려받아서 이제 벼농사도 크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이제 일부분의 땅을 공동으로 같이 이제 연을 생산해서 이제 그 판매해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상당히 좀 일도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다 보면 익산 가다 보면 넓은 들판에 갑자기 연밭이 막 한두 개가 딱 보여요. 예, 거기에 이제 이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할까요? 아, 아닙니다. 판매는 일단 둘째 문제. 제일 어려운 게 뭐였을까요? 예, 맞습니다. 캐는 거 이거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뭐 기계가 있답니다. 뭐 일본 무슨 기계가 있대요. 막 이렇게 수압으로 해갖고 막 이렇게 바닥을 확 뒤집어갖고 하는 그 수압기가 있대요. 근데 이 근방에 그러니까 익산이 근방에 그 기계가 한 대인가 두 대인가 있대요. 그래갖고 순번이 밀려갖고 도저히 자기들이 그걸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막 제작도 해본다고 하고 뭐별 시도를 다 해봤는데 결론은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기계를 어떻게 도입을 할까 지금 계속 그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고민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무안도 조사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무안도 고민이 똑같았습니다. 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캐? 그 방식 그때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들은 설명 방식은 아예 논에다가 무슨 그 연을 심기 전부터 이렇게 큰 뭐죠? 이렇게 철제로 해서 바닥을 깔아갖고 그걸 심는 거예요. 그냥 아예 철판을. 그래서 나중에 예, 포크레인은 그냥 확 들어올려 버린대요. 그런 방식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연이라는 게 아마 그 노동, 예, 그리고 수확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품목인 걸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네, 농업농촌의 그 미래, 농업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혹시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부안에 이제 유재홈이라는 분인데요. 그 아이콥 생협 혹시 아세요? 관심 있으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생협의 그 생산재 위원, 예, 활동도 하시고 가끔가다 이렇게 신문에도 좀 나세요. 그래갖고 무슨 뭐 생협의 생산자 대표를 하고 계시는 예, 그런 분인데 상당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 강원도 태생인데 부안으로 귀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존경스럽다고 말씀드리는 건 이게 언론 기사에 난 겁니다. 귀농인 유 씨의 두려움 없는 농사. 이게 신문에 난그 기사인데 제가 이거 누구야 하고 봤더니 예, 아는 분 얼굴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뭔 두려움이 없는 농사가 뭐야 딱 했더니 결론은 뭐냐면 이 사진 그대로였습니다. 아들을 딱 옆에 앉히고 농사를 지으니까. 예, 무엇을 해도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예,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언제 어떻게 받아들이고 혹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요두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은 젊은 청년들이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성장 산업이고 뭐 앞으로 먹거리가 더 중요해진다. 뭐 농부의 뭐 직업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다. 뭐 AI 시대에 은행원과 변호사가 직업을 잃는 시대가 곧 도래하는데 네, 그 얘기 아시죠? 네. 시티은행이 지점을 100개를 폐쇄한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필요 없는 거죠, 이제. 은행원이 앞에 앉아서 뭐 이렇게 대면해서 상대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뭐그 과정에서 농부가 정말로 중요한 직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농업이라는 것이 이 작업서부터 그런 모든 여건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도전해야 하는 영역은 맞지만 그냥 하기만 하면 뭔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는 있지만 청년들이 도전하고 있고 또 경영 승계가 이루어지고 뭔가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그런 부분이다. 그런 영역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글이 좀 많은데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요세 가지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농업의 경영, 그러니까 농가의 발전 혹은 농업의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무슨 기술의 뭐 융복합 뭐 이런 걸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이제 쭉 이제 사례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농업의 발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소위 예전에 우리가 머릿속에 딱 갖고 있는 개념은 뭐냐면 아주 이렇게 그 건장한 농부가 장화를 신고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딱 팔짱 끼고 이따만한 바퀴가 내 키보다 더큰 트랙터 앞에서 허허허 웃고 있는 모습을 다들 상상을 하시거든요. 과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농업의 미래일까? 혹은 그런 모습으로 갈까? 뭐 쌀은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만 뭐 수십 헥타르를 생산을 하고 거대한 유리 온실에서 인력과 뭐 외국인 혹은 직원을 두고 기업처럼 토마토를 따내는 그게 우리가 상상하는 농업의 미래일까? 혹은 그런 모습으로 갈까?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요. 그런 거는 극히 일부분이고요. 대부분은 융합입니다. 다 결합되는 게 농업의 아주 중요한 특성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드려야 할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6차 산업화라고 하니까 보통 생각하시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공식입니다. 생산, 유통, 생산, 가공, 뭐 유통 서비스 이렇게 해서 딱 고정관념처럼 그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6차 산업화 하면은 농가 레스토랑, 그리고 뭐 특산품의 가공, 그것도 이제 큰 가공은 아니죠. 작은 가공 이런 거, 그리고 뭐또 직매장 이런 것을 6차 산업화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6차 산업화의 영역이지만 그거 말고도 우리가 할수 있는 영역이 훨씬 더 많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농업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지만 이 농업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단순하게 뭐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요소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고 또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잘 발굴만 해도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6차 산업화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사례 뒤에 계속 나옵니다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고령의 계실 마을이 유명한데요. 농촌 체험 마을로 아주 유명합니다. 뭘로 유명할까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습니까? 좀 너무 멀어서 고령이 그 가야국 그 경남에 있는 거기잖아요. 거기 유명한 게 교장 선생님이 와서 효도 교육을 시켜주는 걸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그게 농촌의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이 효도 교육시키고, 그러니까 아이들 불러다가 정신 교육시키는 거예요. 물론 그뭐 한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도 있지만 그런 교육으로 아주 유명한 그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상상력인데요. 이건 1차, 2차, 3차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결합을 해야 돼라고 하는 공식이 꼭 이제 그게 돼도 수학 공식처럼 생각하시는데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결합해서 활용하는 거 그것이 바로 6차 산업화다. 우리 상상력을 발휘할 영역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이 농정인데요. 지금 6차 산업화가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그 농정으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뭐 중요한 농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갑자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좀 밀려나긴 했습니다만 근데 아주 중요한 정책 영역입니다.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배려 농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전업농 중심 혹은 규모화가 큰 농가들을 많이 키우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정책이 일관된 방식이었다면 지금 아마 농업 분야에 종사하지 않으시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농림축산식품부의 주무 부서가 농촌 정책과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이전에는 농업 정책과가 주무과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획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해서 정리하는 주관 팀이 있잖아요. 어느 조직에 보면 그 팀이 농업 정책과에서 농촌 정책과 농촌 정책국으로 그게 바뀌었습니다.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아, 이제 국가가 혹은 이 사회가 농업을 바라보는 시야가 바뀐 거죠. 그죠? 아, 쌀을 더 많이 생산해. 배, 뭐 사과, 배추 이런 거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순위에 농촌이라고 하는 문제를 더 고민하고 있다. 아직 완전히 그렇게 전환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 그런 신호가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있고요. 그 중요한 뭐 창조경제라고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정부의 모토가 있다 보니까 육체산업화가 그거하고 딱 맞아떨어지게 융합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걸 중시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이러한 그 농촌의 개념 그리고 다양한 사업과의 결합, 지역의 발전 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앞으로도 중요한 과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용어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도 육체산업화는 그냥 우리가 쓰는 말이고요. 정식 명칭은 융복합산업화죠. 농촌 융복합산업화 뭐 이런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산업화 용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아마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영역으로 봅니다. 이제 요거를 설명드리면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돼서 하나 더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고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가 6차 산업이라고 하는 말의 원조입니다. 네. 오이타 현의 오야마 농협 히타시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이 오야마 정이었는데요. 그게 막 여러 시정촌이 막 합병이 돼서 지역의 작은 지자체들이 합병이 돼서 히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 지금 찾아보시면 자료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히타시 오야마 농협인데요. 들어보셨나요? 혹시 지난 시간에 말씀은 안 하셨죠? 네. 육자산업화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그 본고장입니다. 네, 요 단어는 사실 일본의 동경대 교수가 이마무라라고 하는 분이 만든 그 용어입니다. 90년대 한 중반 정도에 만들어진 용어입니다만 실제로 이 농협이 지금과 같은 사업을 시작한 거는 60년대예요. 60년대. 어떤 걸 했냐면 뭐 여기 뭐 안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지금도 한번 살펴보시면 홈페이지에 막 여러 가지 뭐 정신서부터 해서 역사를 쫙 정리를 해놨는데요. 뭐 무슨 운동 뭐 1단계 2단계 막 복잡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아주 명쾌한 그 슬로건이 있습니다. 매실 밤 심어서 하와이 가자. 이게 이 농협이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한 소득 다각화, 6차 산업화를 시작한 슬로건이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1960년대니까 야, 어떻게 증산, 쌀을 어떻게 한 톨이라도 더 만들까를 고민하던 시대였거든요. 그 시대에 무슨 좀 반기를 든 거죠. 뭔 소리야? 우리는 우리 지역 특산물 뭐 매실 밤 이거 해가지고 돈 벌겠다, 소득 창출하겠다. 그렇게 해서 뭐 전혀 다른 방향의 소득 다각화 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 결과로 지금 나온 모습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판장입니다. 로컬 푸드 직판장 가보셨나요? 로컬 푸드 직판장. 그러니까 농가들이 직접 와서 진열하고 판매하는 거기에 이제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로컬 푸드 직매장. 그리고 이거는 이게 뭔가 싶으시겠습니다만은 레스토랑입니다. 이게 뷔페식 레스토랑. 이게 다 이게 이렇게 나무통에다가 옛날식으로 이렇게 쫙 진열해 놓으면 자기가 와서 이렇게 뷔페식으로 가져다 먹는 게 레스토랑에 있고요. 이 직매장과 앞입니다. 다양합니다. 일본은 우리는 직매장이 아직 꽃이 잘 없어요. 근데 일본은 꽃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앞에 이렇게 화해 이런 것들도 다 있고 여기 그림은 안 나옵니다만
코노하나 가르텐이라고 하는 그 지경 그아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슨 단지 같은 게 있는데요. 여기에 빵 공장, 뭐 직매장,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매실 가공 공장,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농협이 주도하고 있는 육체 산업화라고 하는 특징은 있습니다만 이게 원조이고 또 지역이 뭔가 우리 매실이라고 거의 보면은 다 매실로 다 도배돼 있어요. 모든 그 내용들이요.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어떻게 표현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그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농업 경영은 융합이다, 발전은 그런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이게 일본 사례이긴 합니다만 우리도 좀 비슷합니다. 이거 사례이긴 합니다만 한번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일본의 그 나가이 농장이라는 데인데요. 첫 출발은 낙농으로부터 출발했답니다. 60년대 그 아버지 때서부터 출발을 했죠. 지금도 그 축사가 이렇게 낙농 그 소들을 젖소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장의 상징도 여기 이게 잘안 보이시는데 이렇게 젖소를 간판으로 해놓고 있고 이게 원유 저장 탱크예요. 이렇게 옆에다가 그 앞에다가 간판해 놓고 농장에 이렇게 진입 마스코트처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농장입니다. 근데 지금 이 농장의 모습은 지금 뭐냐면 맨 처음 시작한 그 낙농 농장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80년대에 벼를 도입을 했어요. 낙농만 가지고는 낙농의 뭐 규모가 지금도 크진 않은데요. 낙농이 아니 여기에다가 이제 벼를 쌀을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90년대 넘어오면서 도종 공장, 그러니까 직접 그 쌀을 도종을 시작한 거예요. 작은 규모로. 그리고 97년도에는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원래 있었던 그이 낙농을 확장을 해서 농장 목장형 육아공 공장 이걸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벼 32헥타 뭐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지금 우리 쌀 규모로 봐도요. 그리고 생산 조정벼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식용이 아닌 벼, 그러니까 뭐 사료용이라든가 가공용 벼, 예, 근데 여기 가공용 하고 있죠. 뭐 그런 걸 14m. 그러니까 논 규모도 상당히 크고, 뭐 차규소는 원래 출발했던 거고, 목초지에 원에 포도도 있고 아스파라거스도 있고요. 거기에 떡, 과자, 뭐 이런 가공품 팔고 직판장, 이게 직판장입니다. 직판장 운영하고 이런 농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이 농장은 무슨 농장입니까? 낙농 농장입니까? 떡 공장입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결국 이건데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60년부터 출발한 농장이 지금 현대에 존재하는 그런 농장이 과연 어떤 발전 혹은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게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대한 면적이 지금 이것도 면적이 작은 건 아니에요. 큰 면적을 뭐 드론을 띄워서 뭐 자율주행 트랙터를 가지고 대규모로 농사짓는 어떤 그런 방식은 일부는 있겠지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이런 형태로 원래 출발했던 모태에다가 새로운 경영을 자꾸 덧붙이는 방식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익산구 춘포에 있는 청년들도 비슷하죠. 큰 논이라고 하는 기본이 있고 그 안에 새로운 작목을 도입해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런 게 바로 농업의 발전의 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제가 여기서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왜 갑자기 90년대 넘어가면서 가공에 막 뛰어들었을까요? 낙농 잘하면 되죠. 왜 갑자기 막 그것도 최근인데 육아공 공장 왜 만들었어요? 돈이 안 돼서?
딱 어른분 딱 그러시더라고요. 설명 다 드리니까 아돈안 되니까 이것저것 해보는 거겠지 딱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힌트는 드렸는데 아 질문에 대답들을 잘안 하시네요. 네. 아버지 출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아들은 언제 출발했을까요? 예. 이 시기에 아들이 이제 경영을 시작한 겁니다. 그죠? 그 후계, 그러니까 세대 계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짜 우리 농업에서. 근데 이 육자산업화는 가만히 뜯어다 보면 그러니까 현대를 사는 청년들에게 도전의 영역을 주는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습니까? 네, 뭐 편하게 살고 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또 소득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후배들 또 청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물려받은 그 농업을 가꾸어 나가는 새로운 방식이 아닐까 저는 사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제가 여기 사례는 안 넣는데요. 사례로 많이 인용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미국의 큰 사과 농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스토리만 말씀드리면 거기도 홈페이지에 할아버지서부터 손주까지 그 홈페이지 대문 그 화면 사진이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온 가족이 찍은 사진이 딱 대문에 딱 있습니다. 미국 농업 생각하시면 큰 기업이 막 어마어마한 농업을 하는 거 생각하시지만 미국 농장의 대부분은 가족농이에요. 90%가. 예, 가족농입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다만 규모가 다를 뿐이고. 그러면 그 가족농들이 농업을 하는 방식, 사과농장이라면 어떻게 농사를 지을까? 들여다보니까 사과즙공장이 있어요. 우리랑 좀 상황이 다르니까 지금 잘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사과를 가지고 즙으로 만들어서 내는 거 있고. 판매는 파머스 마켓. 노변 직판장에 가서 팔아요. 그리고 꾸러미가 있어요. 꾸러미 뭔지 아시죠? 예, 꾸러미가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학교 학생들이 와서 하는 예, 체험 활동이 있어요. 그게 농장을 하는 방식입니다. 농업입니까? 아닌가요? 그럼 뭐예요? 육차 산업입니까? 예, 육차 산업이고. 저는 그것도 다 농업이라고 봅니다. 생각합니다. 또 그래야 한다고 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농업 혹은 농장이 발전해 나가는 방식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렸는지 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6차 산업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1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금방 이해를 하시고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뜻들, 의미들 이런 것들을 한번 조금 한번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약간 좀 현실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수세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의 어떤 그 현재 상황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있고요. 그거는 이제 이렇습니다. 그 기본적인 그 우리나라 정책도 그렇고요. 뭐 보통 분들 생각하시는 것들도 많이 그 생각하는 부분은 비용 절감, 과학화, 규모화, 단작가, 그러니까 하나의 장목의 전업화, 전문화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기본적인 농업 발전의 경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길로만 가갖고는 우리 농업이 살아남기가 어렵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옛날에 하다못해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 10만 양병설이 있었습니다. 이건 농업에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해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실제로. 지금 농가가 한 100만 호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100만 호 중에 소득이 없는 농가.
비중이 그러니까 1,000만 원 미만 농가 50%가 넘습니다. 농업으로 소득을 얻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농가들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농업다운 생산을 하는 그 농장을 꼽으라고 하면 뭐 10만 개, 20만 개, 30만 개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뭐그 정도가 뭐몇 프로의 생산을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지금 뭐 이렇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만 명만 있으면 10만 농장만 있으면 대한민국 농업을 다 해결할 수 있나? 먹을거리를 다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전혀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 그 10만이 생산하는 소수의 한열몇 개의 작물만을 가지고 먹고 살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 10만 명이 그러면 이 광활한 160만 헥타의 땅을 다 농사 지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들이 결국은 귀결이 되거든요. 제가 이게 이런 그 의미는요. 제가 뭐 통계적으로도 막 많이 나오는데 준비가 조금 됐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그 통계들을 제가 자료에 안 넣은 것 같아요. 그런 그 배경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좀 제가 그래프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요? 그래프를 한번 그리면 이게 생산액을 기준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요? 이렇게 갔을까요? 이렇게 갔습니까? 발전 안 했습니까? 예, 네, 이렇게 갔을까요? 생산액, 예, 네, 생산액, 예. 네.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아, 예, 맞습니다. 농업은 정체, 쪼그라드는 산업이다 얘기하지만 대한민국 농업은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가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농업 기술의 이제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화학 비료, 농약을 사용한 그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식량을 전 세계 60억의 뭐 인구를 다 먹이고 있는 그런 생산력을 갖추고 있는 게 농업이고 그 생산력은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좀더 말씀드리면 이게 한국 농업의 모습이거든요. 특이하죠? 네. 이거는 뭐 제가 그냥 임의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저희가 이제 연구센터에서 55년도 이게 55년이라는 게 우리가 통계로 잡을 수 있는 최초의 연도입니다. 근대적인. 네. 그것부터 60년, 70년을 쫙 분석을 해본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그냥 이렇게 우리가 화폐로 막 얘기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다시 환산을 하고 절대 금액으로 다시 환산을 한 결과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가 지목하는 딱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95년이 어떤 해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아니면 조금 더 빨리 93년 아 맞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예 들어보셨죠? 예. 아 그래도 농업의 조예가 다 상당히 깊으세요. 다들 많이 알고 계셔갖고. 네. 95년은 그럼 뭡니까? WTO 출범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합의를 93년 연말에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GATT 체제가 WTO 체제로 출범한 해가 1995년입니다. 그죠? 아 희한해요. 근데 이때부터 이거는 길을 잃은 게 아니라요. 뭐냐면 변동성이 커진 거예요. 성장은 멈추고 변동이 커진 상태로 한국 농업이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농업이 지금 다 그래요. 네.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농산물에 대한 생각이 원칙이 바뀐 겁니다. 예. 수입 개방을 왜 하겠습니까? 미국이 하라고 해서 싸게 먹을 수 있으니까? 아, 비슷합니다. 근데 아니죠. 뭐냐면 농산물도 이 WTO의 의미는 그겁니다. 그냥 상품이 된 거예요. 먹거리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생존에 기반이 되는 아주 이거는 별도로 취급해야 되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냥 상품이 된 겁니다. 돈 주고 사면 되는 거. 예. 그래서 교역이라고 하는 것이 예, 열린 것이고 또 이때의 의미가 또 뭐냐면 이게 상품이 아니니까 아니 상품이니까 왜 그 산업에 대해서 국가가 보조를 해줘야 돼? 하지 마. 이게 원칙이에요. 우리가 삼성전자 반도체 잘 만든다고 보조금 줍니까? 어, 우리 국가의 핵심이니까 당신들 잘하세요 해서 막 세금을 막 14조 원씩 넣어주나요? 안 하거든요. 예, 농업이니까 하는 거예요. 특별하기 때문에. 근데 이 WTO에서 어떤 원칙을 정한 거냐면 뭐 계산 방식이 복잡합니다만 현재 국가가 보조하는 수준 이상으로 더 이상 보조를 늘리지 않는다. 없앨 수는 없으니까 늘리지 않는다. 원칙을 딱 정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조금을 뭐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면 신문에 보면 뭐 WTO 위배가 된다는 둥 뭐 이런 얘기 막 나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때 정한 금액이 있고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국제적인 원칙으로 된 거예요. 자,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10만 명의 농업인을 양성하면 예, 농업이 발전하고 혹은 농업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정체되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상황들 고려를 할 수 있겠지만 농업의 발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고 다른 전략, 다른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이렇게 써놨습니다. 전문화, 규모화라고 하는 이런 한계,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융합, 복합, 다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업, 농촌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야겠다라고 하는 예, 새로운 뭐 새롭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러한 전략을 조금 더 강조하는 예, 그런 상황으로 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드린 이 육체 산업화는요, 그러니까 뭐 그 이전에는 복합화라고 하는 말로도 쓰였고 다각화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복합화는 어떤 거죠? 여러 장목을 결합해서 하는 거. 다각화는 농업에 더해서 뭐 가공이라든가 뭐 사실 농촌에 보면 그런 거 많죠. 뭐 한우 키우시는 분이 정육점도 하고 식당도 하고 뭐 이런 아주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뭐 농가가 경치 좋은데 운이 좋아서 경치 좋은데 자리 잡고 있으면 민박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자산업화라고 이름만 붙였을 뿐이지 떡공장도 하고 뭐 다 우리 농촌에서는 자연스럽게 해왔던 일인 겁니다. 그죠? 다만 그거를 우리가 이름을 좀 붙여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예, 적극적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이게 제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써놨지만 뭐냐면 순환 제가 이게 농업의 이제 농촌의 이제 자원의 순환이라는 말을 썼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지역 경제의 순환까지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전에 임용수 박사님 설명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농촌의 가치를 어떻게 볼 거냐 그냥 단지 먹는 것만 둘 거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고 체험하고 즐기고 하는 그런 모든 요소들이 바로 이 농업 안에 있고 농촌 안에 있고 그런 것들이 뭐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넓혀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왜 이런 얘기하면서 농업 농촌 얘기하면서 육체산업 얘기하면서 왜 지역경제 순환을 얘기하냐 아주 특이한 건데요. 우리나라의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아니, 또 수도권에 계셔서. 왜 지역 순환이라는 걸 중요하게 말씀드리냐면, 예,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거의 한 30%가 될까요? 50%가 될까요? 농산물들은 일단 서울에 모입니다. 다시 내려갑니다. 특이한 구조입니다. 이런 현상이 엄청나게 강해요. 경북 안동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그 도매시장에서 무엇을 취급할까요? 도매시장은 뭐 하는 데입니까? 식당 하시는 분들이 가서 농산물 사서 원재료 사고 우리 주부들도 가서 뭐 농산물 구입하고 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안동의 도매시장은 뭘 거래할까요? 사과합니다. 사과. 안동 사람은 사과만 먹습니까? 아, 이 그래도 성공한 케이스예요. 전라도 사과가 다 일로 가막 이렇게 전국의 사과들이 막 이쪽으로 모여서 어디로 갈까요? 다시 올라가요. 예,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국에 있는 뭐 농산물들을 다 먹고 계시는데, 그죠? 그러면 이 정읍에 소가 6만 마리가 있습니다. 소 6만 마리. 예, 정읍이라는 이 도시에 이 정읍 사람들은 다 맨날 하루만 먹습니까? 상당히 그 왜곡돼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뭐 결국 뭐 여기 원료만 있고 또 여기에 뭐 가공이라든가 부가가치는 또다이 인근에서 막 진행되고요. 유통상인들이 하고 있는 그야말로 이 지역 경제의 어떤 그런 요소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뭐 먹거리로 따지면 아주 그게 큽니다. 그러니까 뭐 글로벌 먹거리의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의 문제 상당히 심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완화시키는 역할. 아, 우리 지역의 우리 농업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낼 것이냐. 정말로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일본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아,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논리 따라서 말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럼 대한민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10만 양병설의 어떻게 보면 대표자일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의 그럼 큰 농장은 도대체 농업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것도 조사를 해봤어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조사를 해봤는데, 전남 고흥의 주감농장이라고 있습니다. 민간이 간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60년대에는 민간이 이제 그 허가를 받아서 직접 간척을 한 그런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구가 막두 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200헥타의 부지를 갖고 있습니다. 200헥타 상상이 좀 되실까요? 막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평균이 1.5헥타니까 그죠? 예. 200배 지금 농장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다가 벼를 130헥타를 경작을 합니다. 아, 이렇게 생각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죠. 딱 체크무늬 딱 하고 큰 트랙터 앞에 딱 서서 웃음 짓는 농부의 모습이 떠올라야 되죠. 근데 이 농장의 경영을 들여다보면 지금 기업입니다.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경영을 들여다보면 아까 나가이 농장하고 비슷해요. 도정 공장이 있습니다. 한우가 있어요. 1600도. 암소서부터 수소까지 내다 팔 것까지 다 소를 키우고 계세요. 떡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오는데 농기계 회사가 있어요. 그 주감기계라고 하는 그 기가 있는데 뭐냐면 친환경 포트묘, 포트 기계를 만드는, 그러니까 수입하고 만들어서 파는 회사. 네, 친환경 농업하시는 분들은 이 회사를 아시더라고요. 토목회사도 있어요. 왜 있을까요? 원래 출발을 토목회사로 했어요. 간척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도 농수로 정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농로 이렇게 만그 주변에 이렇게 수로 이런 거 만들고 하는 콘크리트 하고 하는 그 회사도 갖고 있어요. 이 농장은 도대체 무슨 농장입니까? 종합이잖아요, 그렇죠? 예, 육자산업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 뭐 제가 이렇게 뭐 저의 그
하나의 또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농장들을 들여다보면, 아, 이 방식이 맞는가 보다. 이게 유기농인데, 실질적인 유기농인데, 여기 가서 조사 갔을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 농장에선 나가는 것만 있고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예. 네. 순환? 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농업이 잘 되면 진짜 이걸 지역으로까지 확장하면, 아, 이런 모습 되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소 키워서 여기서 나온 퇴비로 벼를 키우고, 벼에서 나온 그 볏짚으로 소를 또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걸다 만들어서 밖으로 빼내면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그 해에 매출액이 상당히 줄었더라고요. 왜 그러시는지. 소를 한 마리도 안 팔았대요. 소 가격이 지금은 이제 가격이 좋지만 가격이 안 좋을 때안 파신 거예요. 그냥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시장이 변동했을 때내 안에서 그걸 조정할 수 있는, 예, 그런 힘이 이 농장에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무리 봐도 가령 한우만 뭐 진짜 500도 키우는 큰 농장이었으면 아마 그 한우 가격 폭락했다면 아주 큰 타격이 입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 농업의 경영 혹은 유지 발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여러 그 내용들을 결합해 가면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이 참 위험한 국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 뭐 4분의 1이 다 여기서 모여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먹거리라고 하는 거, 뭐이 농업의 농산물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많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인구 제가 이제 장수 전북 쪽에 일을 많이 해서 장수 인구가 2만 3천 명입니다. 예. 이분들이 1년에 사과를 뭐 300억, 뭐 600억 뭐 이렇게 만들어 낸다고 하면 안에서 다못 먹어요. 그죠? 거의 90%, 99%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장수 사과는 홍로 홍월 아시죠? 예. 이게 제수용으로 반듯반듯 예쁜 거, 모양도 예쁜 거딱 설날도 이건 취급 못 해요. 추석에만 한 보름 사이에 다 팔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농업의 한 구조의 그 모습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또뭐 가공도 마찬가지고요. 이 많은 내용들이, 그죠? 많은 내용들이 이 수도권 대기업 뭐 이런 중심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최근에 조사 갔던 데가 해남의 녹색유통이라고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분들이냐면 그러니까 배추, 겨울 배추죠, 해남. 겨울 배추, 양파 이거 생산해서 유통하는 그런 법인을 농가들이 스스로 만드신 거예요. 여기가 처음에 사업이 잘 나갔던 거는 뭐였냐면 김치 공장 납품을 생산자들을 직접 뚫은 겁니다. 그래서 뭐 김치 공장 지금은 이제 김치 공장이 일반화됐지만 초기 단계에 그런 그 원료 조달을 도매시장에서 할 것이냐 뭐 이제 기본적으로 도매시장에서 다 하고 생산자들과의 직거래를 통해서 좀 이렇게 안정성을 찾겠다라고 해서 생산자 거래들을 시작하는 뭐 할까 말까 뭐막 시도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 시대에 이제 생산자들이 딱 뭉쳐서 배추 계약 납품 이런 것들을 이제 김치 공장하고 하는 아주 그런 모범 사례를 만들어낸 조직입니다. 작년 조사 갔을 때뭐 올해도 이제 한번더 갔었는데요. 김치 공장 거래를 다 끊었습니다. 안 한다. 예, 다시는 안 한다. 예,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막이 계약 납품이니까 신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막 폭등하면 김치 공장 입장에서는 배추 가격이 폭등하면 싸게 살수 있는 거잖아요. 농가 계약하고 해놨으니까 그 물량을. 예, 그래서 그 가격 계약대로 지키라고 해서
그 가격은 이제 생산량이 그 적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거거든요. 내 생산량도 그못못 맞춰요. 그 계약한 물량을 이 가격에 사 갖고 납품하는 거예요. 엄청난 손실을 보겠죠. 감수했어요. 아, 그래도 우리 신의 성실의 의무에 의해서 우리가 계약했으니 지킨다 하고 그걸 이행을 쭉 해줬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지내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다 관련이 있어요. 폭락을 했네요. 그럼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신의 성실로 그 계약 가격대로 사줘야 되는 게그 공장의 기본적인 신의 성실이잖아요. 안 하더라는 거예요. 물량 줄이는 건 기본이고 안 받아. 뭐아 이게 뭐뭐 뭐 병충해 흔적이 있네요. 안 받아요. 차 전체를 그냥 확다 반품 뭐 이런 식으로 행태를 보이고 뭐 도매시장에서 뭐 사들이고 막 이런 형태를 딱 보이니까 이런 데하고 나 거래 못 하겠다고 해서 다 끊어버리고 지금 무조건 도매시장 추락. 얼마를 받든 신경 안 쓴다. 그냥 시장이 낸다는 건 그만큼 이제 그 리스크를 감수하셔야 되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 그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직영 생산을 하시더라. 직영 생산. 법인이 직접 생산해요. 영농조합 법인이니까 가능합니다. 일반 기업은 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비용 절감 혹은 그 규모화라고 하는 그 방식을 농가 단위로 불가능하겠다. 그래서 큰 뜰을 만들어서 직영 생산을 하는 형태로 바뀌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구조에서 그럼 우리가 희망을 갖는 방식은 뭘까? 이제 지역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제가 최근에 사실 주목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그 도농 복합시입니다. 시흥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시흥 상황을 잘 몰라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익산 말씀 자꾸 드리는 거는 참 재밌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쌀 중심 지역이고 대한민국의 쌀을 다섯 번째로 많은 양을 만들어 출하하는 도시입니다. 인구 뭐한 30만 정도, 20 몇만 되는 그런 도시인데 희한한 게요. 이렇게 도시가 쫙 있는데 옛날 이리시하고 익산군이 합쳐진 거예요. 예, 이리시 지역 여기 시부가 있고요. 예, 동부죠. 동, 아 죄송해요. 동, 동부가 있고 이게 읍면부예요. 이게 다 논입니다. 뭐 이쪽 지역 이게 자체가 다 논이고 이 위에도 또 논이 있고 막 엄청난 논 평야지인데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다 여기 사시더라고요. 예, 점점 과소화돼. 근데 희한한 거는 여기가 학교 급식, 로컬 푸드. 이게 사실 완주나 이런 데 이제 사례가 계속 나오지만 익산은 그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거 학교 급식은 정말로 여기 잘 되고 있어요. 농가들이 한 어려운 뭐 무슨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쌀 협동조합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협동조합 있는데 쌀은 쌀만 전문으로 친환경 전문하시고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학교 급식에 대는 농산물들을 배교 농가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학교 급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목 다 가격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그것도 지역산, 네? 예,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을 하니까 결국 농가들이 60개 품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쌀 하나 갖고 안 돼요. 그렇죠? 쌀은 쌀대로 하고 뭐 하다못해 메론, 뭐 토마토, 애들 그 간식으로 줄 것까지도 다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이 조금씩 좀 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결국 또 특이한 거는 여기 동 이게 시민들이 있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이 교류 활동 맨날 이 여기도 남북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해결하는 중요한 요소가 이 로컬 푸드, 그죠? 지역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런 먹거리를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자. 뭐 이런 움직임들을 합니다. 그래서 익산시가 참 재밌는 거는 갑자기 농정 미래 농정국을 만들었어요. 시에서 이 대부분 보면은 이 농업 부서가 특히 큰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 산업국의 하나의 과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농정국을 하나 만들어 버렸어요. 기술센터 그대로 있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뭐 이런 농업에 대한 가치, 워낙 농업이 많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현재 쌀이라고 하는 단자로 돼 있는 것들을 어떻게 다양화하고
우리가 스스로 지역에서 먹을 것인가 이런 거 고민합니다. 이게 지역 순환이고 그런 단초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계속 얘기 사례가 계속 나오던데요. 완주의 특성은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군이거든요. 섬처럼 전주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주의 시장과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도농복합과 비슷한 그런 활동들이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대기업 혹은 수도권 중심의 어떤 구조를 지역의 구조로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실마리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공도 마찬가지인데요. 가공을 수도권으로 가져가겠다 생각하는 순간에 90억, 100억 투자해야 됩니다. 대기업 유통망 들어가기가 진짜 어렵고요. 대리점, 보통 술하시는 분들 대리점 유통할 수밖에 없는데요. 너무나 불안하죠. 내 손을 떠나는 유통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방식은 어떻습니까? 한 5, 6억 투자해서 우리가 먹을 걸 만드는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개념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큰 사업을 본때 있게 하는 구조가 아니라 그거는 이런 방식이고 우리 지역에 맞는 정도의 농산물 우리가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스스로 먹자, 팔자 뭐 이런 관점으로 바뀌면 뭐 지역 순환이라고 하는 거, 경제의 어떤 지역 경제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의 가능성들을 조금 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얘기를 좀더 지속을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사례로 추가로 좀더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건데요. 그 6차 산업의 그 상상력을 발휘하자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의외로 최근에는 또 많이 또 견학하시더라고요. 코코팜 와이너리라고.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혹시? 안 계시는군요. 이게 소위 농업과 복지의 융합입니다. 출발은 복지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기숙학교가 모태고요. 제가 여기 조사 갔을 때참 재밌었던 거는 이게 이렇게 보시면 이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뭐 뭐야 이게 뭐 산에 뭐 이렇게 심어놨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아는 교수님이 이렇게 딱 안내를 해서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딱그 이제 평지가 쫙 펼쳐져 있는데 갑자기 산 하나가 불뚝 서 있어요. 그리고 이게 경사인데 거의 뭐한 3, 40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높은 그 경사지입니다. 갑자기 포도밭이 빡 하나 눈앞에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포도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이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학교에 가둬놓는 거죠, 사실은. 그죠? 예. 그, 운동을 안 하니까, 운동을 안 하려고 하고, 귀찮아하고 하는데, 이 원생들을, 학생들을 어떻게 운동을 하게 할까? 그 고민의 소산이라고 돼 있어요. 좀 모르겠습니다. 복지에 대한 관점을 제가 잘 몰라서. 이 학생들을 산 꼭대기에다 데려다 놓으면 못 내려오게 하려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조성하고 원래 포도가 잘 되는 지역도 아니랍니다. 근데 그 지역에 없던 그런 품목인데도 그냥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서 만든 농원이 아니라 그렇게 그 지체 장애인들이 일하고 운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서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농원인데 지금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다 사람입니다. 뭔가 하셨죠? 추수제를 엽니다. 여기 한번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막 이런 데도 있구나 싶습니다. 사람입니다. 추수제, 그러니까 포도 따는 그 행사를 하는데요. 이 포도밭 밑에다가 쫙 사람들이 이 돗자리 깔고 축제를 여는 거예요. 막뭐 선착순 막뭐 해서 이것도 다 입장료 다 있는 거거든요. 그걸 내고 여기 와서 이렇게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요거 뒤에 또 와이너리 공장이 있어요. 뭐 일본 뭐
에이펙 뭐 정상회담 뭐 건배주로 쓰였다는 동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래도 이 품질도 인정받고 있는 그런 와이너리. 제가 갔을 때는 캐나다인가 어디서 그 여길로 포도주를 배우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연수를 받으러 오고 막 이런 정도로 상당히 높은 기술력도 갖고 있고. 요거는 레스토랑입니다. 이게 판매자 기념품하고 책을 팝니다. 이 코코로미 학원의 역사를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책을 팔고 뭐 이렇게 공예품도 팔고, 예, 여기서 와인도 팔고 차도 팔고 하는 이런 레스토랑도 갖고 있습니다. 농업일까요, 이게? 복지입니까? 뭐. 자, 예, 제가 사실 강조하는 부분은 이제 그러는데, 치유농업 뭐 이런 개념들이 농업 분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은, 그러니까 6차 산업은 가공과 농촌 관광이야. 이렇게 고정관념에 빠지지 마시라. 예, 복지, 예, 케어 파밍이라고 유럽에서는 상당히 그런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아예 치유가 농장의 상품인 경우도, 네, 있습니다. 그게 또 산업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네. 뭐 두레농장 이렇게 해서 노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네, 그런 개념도 있고요. 또 정신지체 혹은 뭐 이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복지형 농원 이런 것들도 구상들이 되어 있고 또 실행되어 있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을 이거 말고도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그런 사례들 계속 발굴하고 생각해 보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그런 생각도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는 이것도 이제 일본의 아주 유명한 그 농장입니다. 뭐 나가이 농장, 신부쿠 농장, 6차 산업의 아주 대표 주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이 신부쿠십니다. 아주 인자하게 생기셨는데 인터뷰 했을 때 아주 재밌더라고요. 여러 의미가 있는 농장인데요. 필지가 300개입니다. 80헥타 정도를 고구마나 이런 노지 채소합니다. 이쪽이 양배추, 뭐 양파 이런 것들 하는데 80헥타 300필지를 경작을 하신대요. 그러면서 지도를 보여주시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전업농 체제라고 하면 하나의 뜰 내지는 그게 아니면 한 두세 개의 뜰에 대단히 농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도 그런 대규모 노지 채소 생산 지역인데 300필지가 이쫙그 지도를 보여주는데요. 쫙 흩어져 있어요. 점점이 점점이. 저는 우리나라 농업 그렇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무슨 내용입니까? 이해가 되실까요? 단지화라고 하는 거는 허구일 수 있는 거예요. 땅을 어떻게 모아요? 예. 네. 내 땅이 아닌데 다 임대지인데, 그렇죠? 내가 뭐 선택할 수 있습니까? 옆에 땅 임대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는 있지만 나한테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땅이 막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그걸 그 농사를 어떻게 짓겠습니까? 직원 80명을 두고 농사를 짓는데, 예, 여기도 ICT로도 유명한데요. 핸드폰으로, 예, 유기 인증까지 있어요. 이력 추적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으로 다 체크하는 거예요. 오늘의 작업 지시, 뭐 문제 사항 체크하고. 근데 제가 이 농장을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제가 조사한 건왜 갔냐면 농업 노동력 때문인 것 같습니다. 노동력 부족 현상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래서 아주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해서 여기 갔어요. 근데 노동력 자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그럼 그분들을 이렇게 동네 분들께 모집을 해서 자기 농장이나 아니면 인근 농장에 이런 농작업에 이렇게 파견도 보내고 하는 건가 했거든요. 근데 그 노동력 자회사가 어떤 걸 하냐면 지역에 있는 장애인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고 있는 그 농장에 생협 거를 주로 하는데 가공 공장이 있어요. 예. 그 이렇게 채소 절단해서 신선편이 농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샐러드 만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그 장애인들이 와서 일하는 거를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그 회사는 회원제, 그러니까 뭐 신청받아서 일하고 싶은 사람 신청하고 해서 그분들을 자기 농장에 배치하는 그런 역할하는 자회사를 운영하시더라고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농업의 모습 혹은 그 농업 노동의 모습하고 전혀 다른 관점의, 예, 노동의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농업 경영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하고 또 우리 지역 혹은 사회의 의미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영해서 할수 있는 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